샬롬. 오늘은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이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54장 13절 이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치시고 함께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초대하는지, 어디를 초대하는지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도전과 위로와 소망 같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초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초대하는 사람들에게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세 가지 주제로 짤막하게 증거하며 위로를 받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1절에서 17절을 배경으로 말씀을 한 절 한 절 풀어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 서슴 공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증거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나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고 보호하시고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새 예루살렘으로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서 이사야서 54장 11절 읽은 것처럼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사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이사야서 54장 11절 말씀은 보석들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오면서 사실은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아주 귀한 돌로 기초를 쌓은 성으로 너를 초대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새 예루살렘, 우리는 천국이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강권적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은, 즉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없을 때 통치하는 나라 예루살렘이죠. 모든 성도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땅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훨씬 아름답고 안전하고 견고한 것을 얘기합니다. 나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삶은 순례자의 삶입니다. 조금 더 조금 짧게 순서가 기간이 다르지만 머물다가 가는 것입니다.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새 예루살렘에 대한 모습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사야서 말씀,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도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옵니다. 그 성곽은, 우리가 들어갈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천국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이렇게 보석의 이름, 얼마나 성벽이 아름다우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것도 귀한데 귀한 보석으로 성벽을 쌓은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12절의 말씀 보면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쌓으며, 홍보석은 굉장히 귀한 보석이고 다이아몬드처럼 아름답고 어떤 면에서는 다이아몬드가 더 귀하게 여겼던 보석이라 생각합니다. 석류석으로 붉은 계통의 봉소로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에서 아파트 평수가 좀 크니 적니 좋은 곳에 사니 여러 가지 많은 일 하지만 사실은 다 부질없는 거죠. 우리가 죽을 땐 갖고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가는 곳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성벽이 보석으로 이 세상에서 가치를 알수 없는 귀한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이사야서 54장 말씀은 보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더 친숙한 개념입니다. 왜 이렇게 보석들을 했을까? 이 보석들은 뭐냐면 제사장,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불려진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보석의 이름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39장 8절 11절에 보니까 그가 또 흉패를 정거겨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느니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곳에 네줄 보석이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조의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마누이다. 아멘. 이 말씀만 보면 개념이 없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좀 구글을 이 제사장 흉패,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 흉패 안에 이렇게 12가지 보석이 달린 그런 에봇을 봤는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왼쪽에 있는 사진인 것처럼 이렇게 보석들이 에봇의 가슴에 이렇게 보석들을 달아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봇의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 12가지 보석이 다양한 보석이 있고 이 12가지 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귀한 보석들에서 제사장이 어떤 값나가는 보석을 달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다 다양한 보석처럼 다양한 색깔처럼 다양한 가치와 능력이 있다. 즉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보석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석의 종류를 보면 그 아까 열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보면 열들이 이렇게 쭉쭉 있죠. 위에 세 줄, 네 줄의 열이 있습니다. 이 보석들의 종류가 첫째 줄에는 황옥, 토파즈 같은 줄, 둘째 보석에는 성유석 줄, 셋째에서는 호박, 넷째는 녹보석. 이런 보석들이 있어서 장식해서 그 각각의 특성들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부르시는 사람이죠. 하나님 부르실 때 12지파를 함께 부르신다고 상징해도 이해가 되실 거라 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들은 이 12지파에 속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부르시지 않을까요? 성경은 이사야서 54장 말씀에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교훈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고 그들에게는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이 있을 거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을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큰 위로와 소망을 받습니다. 꼭 에봇을 입고 12지파의 그 귀한 보석처럼 해당되는 12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뿐이 아니라 할지라도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법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르시는 사람이고 제사장이 그 에봇의 12보석을 달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은 각각의 있는 것과 하는 행동 또한 처한 위치가 다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수 말씀이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제사장, 대제사장처럼 정말 뽑히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를 때는 부끄럽고 흠도 많고 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로서 알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앞에 54장 11절 13절에 보석 얘기한 것처럼 보석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양한 보석처럼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귀히 쓰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천하고 값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떨어질 것인지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적으로 힘이 있으면 권력이 있고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나 힘이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공포도 두려움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병의 세계, 변화 많은 세계, 우리는 참으로 많은 불확실성의 공포와 두려움이 학대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지금 두려움과 낙심이 있는 사람들 떨지 마십시오. 성경은 정확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신원하시는 하나님, 대신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악한 자를 위해서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연 발생적인 법칙으로 세상이 진화됐다면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싸울 수밖에 없지만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지언정 세상은 하나님의 주관의 역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말씀처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용을 당할 것이며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아멘. 우리를 심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괴롭히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번 싸우지 마십시오.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분노하고 욕을 했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찾아도 너를 싸우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중에 나를 괴롭히던 사람, 하나님을 욕하던 사람, 어디 갔나 봐도 다 폐망해서 없어질 겁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추기하지 말라고 시편 30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풀처럼 속히 자라지만 그게 한낮에 땡볕에 사라지고 풀밴 자리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허무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으려고 노력할 때 존엄하고 힘들게 했던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는 신원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에 하나님께서 더 너를 도와주겠다,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얘기하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누가 내 편일까? 어디 가면 내 편을 찾을까? 눈을 크게 부릅뜨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오른손을 잡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정죄하고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찾아보시고 우리의 손을 잡은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버러지 같은 너희 악어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아, 맞죠? 버러지 같죠. 어쩌면 벌레보다 못한 존재가 사람들이죠. 잘난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인생의 유명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봅니다. 뭐 잘난 것이 있다고 그렇게 교만하고 남한테 베풀지를 못할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누가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 우리를 도와줄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은 한계가 있고 그 사람들도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 편, 내편 따지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우리를 도와주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히려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인내와 용서를 베푸시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길이 되실 겁니다. 지금 중요한 건 나와 여러분이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행한 것은 선으로 갚아주실 거고 악으로 행한 것은 악으로 갚아줄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갚는다고 우리 속담이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가 사랑을 베푼 것에서 반드시 갚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죠. 이사야서 41장 보니까 15절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들어서 악한 것들 세상에 보기에는 큰 산처럼 크고 강력하고 듬직해 보여도 한순간에 하나님의 손 안에 시달리면 부스러기처럼 만들 것이고 큰 산도 그런데 작은 것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주권하고 모든 것을 심판하는 주님의 날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뭡니까? 소망은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주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기쁘게 사십시오. 이사야서 41장 16절 말씀처럼 네가 그들을 까부린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효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니 너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이땅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원하심과 베푸신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즐거워하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것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체험하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것은 또 하나님의 종들을 들어 하나님이 또 때의 환경에 따라서 멸망하게 됩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겪고서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전차를 들고 들어올 때 그들이 홍해가에서 멸망한 것처럼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때 멸망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할 것이니 세상 사람들이 분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한 분쟁은 따로 있겠죠. 허락하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헛된 일을 꾸미는 사람들에 대한 어리석음을 경고했죠.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고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비웃으시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힘과 능력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것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군왕처럼 헛된 일을 꾸미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알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이사야서 54장의 핵심은 하나님은 부르실 때 사람들의 어떤 공로나 능력이나 배경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고 병자를 부르는 의인처럼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의지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역경 속에서도 앞으로 더욱더 많은 재난이나 답답한 환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가 됩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요구를 주니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들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넓게 지경을 넓히고 장막터를 넓히게 구하십시오.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도록 크게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은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낳으시고 보호하시는 부모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을 지켜주셔야만 그 집이 든든합니다.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시편 127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사람들은 파수꾼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졸리고 피곤한 눈을 부릅뜨면 도적의 손에서 해치려는 사람들의 손에서 보호받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오늘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러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나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가정과 더욱더 거룩한 천국교회 가정까지 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켜주신 이유는 딱 하나인 것입니다. 창조주죠.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파괴하시는 모든 걸 지으면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연장도 만드시고 파괴하고 진멸하고 새로 창조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처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늘과 하늘 위의 땅까지 모든 것을 지으신 세상 사람들은 이 각자 하나하나를 신을 두고 따로 섬기죠.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 피조물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십시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세상에 가짜 신, 이방 신, 가짜 신, 사람들이 만든 신은 많지만 참된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것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 나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떤 세상의 공로나 능력이나 그 권력이나 지식이나 학식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는데 새 예루살렘, 우리의 답답하고 눈물 많은 한숨 많은 환경을 다 벗은 보석으로 둘러싸 있고 그 에봇같이 제사장의 에봇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인정과 칭찬받는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초대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 참으로 많은 위협이나 조롱이나 희롱이 있다 하셔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매일같이 범사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보석으로 기초들을 만들고 다시는 이별이 없고 눈물과 한숨이 없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룩한 샘이 있는 그런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자랑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보혈로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고 확신하며 즐거함으로 두려움 없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답답하고 초조하고 두렵게 하는데 믿음 안에서 더욱더 두려움 없이 살도록 허락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늘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기에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아버지 병자를 부르고 죄인들을 부르셨던 우리 주님의 음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함께 축복의 땅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도록 인정받은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그들의 손을 잡고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